이 제품을 목에 딱 두르는 순간 입체 음향으로 이게 와 신기하게 막 공간감을 더해주면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해외 협찬 시리즈 블루디오에서 나온 허리케인 스피커라는 넥밴드형 스피커입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귀에 장착하지 않아서 귀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면서도 주변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좀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넥밴드형 스피커 제품입니다. 택배 비닐 같은 곳에 한번더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품으로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한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러버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온. 블루투스 모드. 네, 블루투스 연결 안내음이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케인 HS가 나오면 선택을 해주시면 액팅. 네, 바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러면 음악을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충분히 들어줄 만한 그런 음질을 들려주고 있고, 이렇게 측면 버튼에 전원 버튼이 있고, 볼륨 업다운 이전 다음까지 모두 가능하고, M 버튼을 통해서 모드를 전환해서 블루투스 모드, FM 모드, 메모리 카드 모드까지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며칠 안 됐는데 이거 냉장고에서 넣어놨어. 야, 네.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 마이크로 SD 카드 플레이어도 되고, 라디오까지 되는 이런 아주 신박한 제품입니다. 라디오까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라디오 기능도 있고, 스마트폰 없이도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모두 다 오른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 마이크로 SD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는 블루디오 로고가 새겨져 있고, 좌우 두 개씩 스피커가 네 개가 총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직접 목에 착용을 하고 음악을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목에 딱 두르는 순간 입체 음향으로 이게 와 신기하게 막 공간감을 더해주면서 이렇게 들리는 게 그동안 뭐 이어폰이나 스피커 등을 통해서 듣는 거랑은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으로 이게 들려서 상당히 재밌는 느낌입니다. 이게 뭐 음질이 막확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충분히 그냥 들어줄 만한 나쁘지 않은 음질을 들려주고 있는데 막 서라운드 입체 효과처럼 음악이 들리는데 아마 한번 이거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아주 저렴한 20달러 이하의 가격이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는 쿠폰까지 사용을 하시면 할인받아서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뭐 되게 재밌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목에 두르는 스피커겠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던 제품인데 정말 딱 두르는 순간 이게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재밌고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블루디오에서 나온 넥밴드형 스피커 허리케인 스피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목에 착용하고 들을 수 있는 스피커로서 음악을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조용한 소리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공간에서 음악을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피커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게 입체 음향 같이 아주 자신의 주변을 그냥 스피커로 막 휘두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신기한 요런 스피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주 재밌게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